안녕하세요, 특정TV 박찬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 마이티 3.5톤 윙바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가 미술품 운반용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윙제어원 같은 경우는 길이 5200, 폭 2200, 높이 2300, 게이트 높이는 500mm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뒤에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5 같은 게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를 더 빼놓습니다. 이렇게 윙바디는 이제 각바디 타입으로 제작이 됐고요. 윙 커버는 서스, 윙 레일은 알루미늄, 사이드 레일 앞보강은 서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윙이 조금 더 이렇게 옆에 폭이 넓은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어가 좀 들어가 보여요. 보조개 팩이 스텐, 뒷사이드 레일로 서스를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뒤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뒤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갈 자리가 안 나서 이렇게 사제로 바꿔놓습니다. 뒤에 범퍼 같은 경우도 리프트랑 같이 연동이 돼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3.5톤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중간 센터 포스트가 없고요. 이렇게 하나가 장착이 됩니다. 옆에 이 트랙 매립되어 있고요. 지게차 보강대 서스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이랑 앞판 그리고 이제 옆판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미술품 운반차다 보니까는 바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유볼트 타입 바구를 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구를 이렇게 벌려지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물이 치고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바닥에 바구리를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바닥은 아비톤, 우리가 보통 카고차에 쓰거든요. 이 목재인데 또 이제 밀도가 높고 조직이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이 변형이 적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무겁고 비싸다는 게 단점인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나무로 깔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미술품을 나르는 차들은 여기다 위에 보통 이제 카펫 같은 거에 그런 걸 한 장 더 띄워줍니다. 좀 윙바디 앞판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그 고리를 많이 걸 수 있게끔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고리를 걸게 있게끔 이 틀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많이 설치해놨고요. 보면 윙바디 날개 옆장도 사이사이 고리를 걸게끔 되게 고리가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미술품이 이제 그 온도의 강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이트라든지 위쪽 같은 경우는 판넬, 그리고 게이트는 우레탄을 쏜 발포, 냉장 투바디에 이제 들어가는 보통 그런 게이트를 장착을 했고요. 작업등은 메리타입으로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들보에도 이렇게 이틀의 고리를 해놨습니다. 뒷문 같은 경우도 냉동차용 문짝이 쓰여 있습니다. 간격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보조 덮개고요. 오늘 진천 한성특장에서 3.5톤 미술품 운반 윙바디 차량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